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4월 6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영상입니다. 서해, 군산, 광주, 제주, 남해지역, 대구지역, 강릉지역, 포항지역 섹터에는 하층은 운적어도 600에서 1500피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군산 동부, 광주 북동부 섹터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서해, 군산, 광주 섹터에는 가시거리 1km 내외이며 그 밖의 지역 10km 이상입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육상에는 5노트 내외, 해상에는 10에서 20노트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서해, 군산, 광주 섹터에 오전 12시까지 1km 내외, 그 밖의 지역 10km 이상 예상됩니다. 오늘 착빙은 오후 18시부터 군산 섹터 7000피트 이상의 보통 착빙 예상됩니다. 난류는 경상 해안 지역 2000에서 3000피트의 보통 난류 예상됩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중부 지방과 전라권에 밤 18시에서 24시에 경상권과 제주도에 약한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3000에서 5000피트의 구름 많겠으며 1000피트 이상에는 오후 15시부터 서해, 군산, 광주 섹터에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밤 18시에서 24시에는 경상권과 제주도에 약한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1km 미만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고 1500피트 이하의 낮은 구름 고도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6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